안녕하세요. 현재 LCK팀인 BBQ 올리버스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이그나 이동근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킹존을 잡고 4연패를 끊게 됐는데 일단 연패를 끊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연패를 끊는데 그 상대가 이제 엄청 잘하는 킹존이라서 더 기분도 좋고 앞으로 기세가 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서 네,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아직 저희가 맞춰본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좀 유리한데도 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기복을 잡아야 했다 생각해서 그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했더니 이번에 킹존을 어떻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둘이서 뭐 강윤이 형이 자꾸 오늘은 뭐 느낌이 좋다고 집중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좋게 출발할 것 같기는 했는데 첫 경기부터 너무 잘 풀려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2세트 때는 저희가 복합적으로 좀 실수를 많이 했어가지고 픽밴에서도 그렇고 플레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조합인데 이제 실수까지 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진 것 같아요. 저는 한 중반쯤부터 제가 이니시를 좀 잘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게임이 엎치락 뒤치락 했어도 질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냥 저만 이니시 잘하면 이긴다는 생각? 네. 락한 제가 유럽에서도 그 많이 썼었어가지고 그리고 그 챔피언풀과 좀 챔피언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좀 유럽에서 좀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왔었어가지고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저는 절대 정상급이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정상급은 아니고 그냥 잘하는 서포터 정도로 되고 싶어요. 네. 일단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을 지는 것보단 마지막을 이기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2라운드 때는 좀 더 저희의 색깔을 찾아서 그 색깔대로 뭐 공격적이면 공격적이게 뭐 수비적이면 수비적이게 저희 색깔을 더 확실하게 찾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저는 몰랐는데 네, 오늘 오셔가지고 네, 잘 이기긴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. 네, 네 리프라이드 게임. 네. 원래는 이제 SKT랑 경기를 했을 때 배너 같은 게 너무 SKT만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저희 것도 보여가지고 기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점점 오버밸런스였던 게 점점 맞춰져가는 것 같아요. 지금 라이브 서버 보면은 벌써 또 패치가 됐더라고요. 네, 그런 거 보면은 좀 게임이 더 괜찮아지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오늘 어떻게 모두 예상을 업고 92대 8의 예상을 업고 킹존을 이겨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, 더 잘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